반갑습니다. 정규신 메가스 투다스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9월 학년 평가 고2 전반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번은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로그 4 더하기 로그의 25입니다. 로그끼리의 덧셈은 곱으로 바뀌죠. 진수의 곱으로 바뀌어요. 4 곱하기 25는 로그의 100이에요.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에요. 로그의 성질 중에 2가 앞으로 나가는 게 있었죠. 2 로그 10입니다. 밑이 없는 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하고 로그 10은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계산 실수 아니면 전부 다 맞추는 문제.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2번도 가겠습니다. 2번도 2점짜리네요. 2번도 2점짜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2다. 요거의 값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도 확인해도 되고 1 대입해서 그냥 답을 5라고 해도 되고 크게 상관없는 문제죠. 어차피 그래프 자체는 3x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1에서는 좌우 극한이 항상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에서 좌우 함수값 모두 똑같으니까 1 대입해서 5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1번이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2점짜리네요. 3번은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더하기 4제곱 루트 81인데 이 녀석은 세제곱의 루트에 마이너스 2가 3제곱 돼 있는 거 더하기 4제곱의 루트에 3이 4제곱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마이너스 2로 나온 것이고 뒤에 건 3으로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4번 가겠습니다. 4번부터 3점짜리입니다. 얘는 로그, 아니, 코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은? 코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죠? 여러분, 호도법인데. 3분의 2파이는 120도거든요. 120도예요.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고 있어도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각변환 하시면 되죠. 코사인에다가 이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30도다. 호도법이랑 다 섞였네. 오케이. 90도 더하기 30으로 바꾸겠습니다. 90도가 하나. 90도 곱하기 1. 여기 뭐야? 홀수죠.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사인 30에다가 원래 90도에서 30도 더하면 이사분면이 있죠. 얼, 사, 탄, 코인데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3점짜리고요. 그래프에 관한 극한 문제인데 그래프가 어찌 생겼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좌극한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좌극한 해서 극한값이랑 더하기 리미트 x가 1보다 우극한 해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을 보란 뜻이죠.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요? y값이 1로 수렴하고 있네요. 1보다 오른쪽 1보다 오른쪽 어디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2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정답이 3 되겠죠. 5번입니다.